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무량의경 설법품 2회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보탑에 대한 걸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칠보탑의 그 윤보는 전륜성왕께서 덕으로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받는 그러한 덕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보탑에 이제 윤보불사에 동참하는 것도 역시 내가 윤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 공덕이 갖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1페이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설법품의 내용은 무량의경 3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84,000의 법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전번에 조금 했습니다만 선남자의 시일 법문 이와 같은 법문은 이름이 무량인이라 보살이 빨리 안육달의 삼맥 삼보리를 얻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무량의경을 배워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좀 읽어보시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는 실상세계라고 그러는데 우주의 창조의 그런 신비를 밝히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역시 뭐 깨달은 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제법이라는 모든 현상적인 것은 연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연기법을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거지만은 이 연기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주 만물의 생명력을 가져다 주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종교라는 것은 특히 학문적으로 잘 몰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철학적인 것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인데 글자를 몰라도 괜찮아요. 부처님을 확실하니 확고하게 믿는 자세가 중요하고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살려주고 또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어느 곳이든지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부처님이다. 특히 우리 불교의 교주님은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우리들도 석가모니처럼 똑같은 상태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정말로 인류의 행복자가 됐다. 인류의 행복자가 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의 선업의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행복자가 됐느니라 이런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바로 우주의 삼라만상을 살리고 또 지켜주는 우주 생명력이신 그 부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행했을 때 다 이루어진다. 종교가 믿음이 없으면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인데 자꾸 믿음을 퇴색시키는 그러한 설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설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뭐 명상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지만은 명상은 어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심신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이 종교적인 근본적인 가르침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확고히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 우리 불교에서는 무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뭔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석가모니요, 나머지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설화적인 부처님입니다. 이 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신이라는 것은 몸을 갖고 계시지 않는 그러한 불보살님, 가르침만 있는 불보살님을 바로 법신이라고 그러고, 삼신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공부가 됩니다. 무아가 무엇인지 무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무아라는 것이 자꾸 나오고, 삼법인에 보면은 무아와 무상을 알면은 열반적정이다, 무상과 무아를 모른다면은 일체 괴고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액기스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도장처럼, 나를 대신하는 도장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도장이 삼법인입니다. 세 가지, 일체,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사범이라면 일체계고,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아는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상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한량이 없다, 무아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한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미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끝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쭉 해서 우리가 말하는 큰 숫자로 계속 간다면은 뭐 억도 나올 것이고 또 조도 나올 것이고, 이제 뭐 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정해놨겠지만은 경뿐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런 큰 숫자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한량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딱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우리가 24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똑똑해서 24시간을 정해놓고 살지만은 그 시간적이라는 느낌은 다릅니다. 어떤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뭐 3시간도 뭐 3분도 안 될 느낌이 되는 것이고, 아주 싫어하고 싫은 그런 장소에 있으면은 1분, 3분이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시간도 뭐 1세기 가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그게.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개념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에 끄달려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무한한 한량이 없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그런 한량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세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적은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0하고 1을 나누면은 1시간에서 0.1시간, 0.00시간, 0.001시간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은 점에서 0을 찍으면은 끝이 없어요, 그게.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이라는 끝이 없다, 그 얘기가 무상에 대한 얘기고, 그게 이제 계속 변한다, 그런 얘기죠. 또 천만문의 1초 간격으로 사람들 마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공간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와 존재의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주를, 우리가 하늘을 본다면은 하늘이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큰 우주나 한량 없는 시간을 그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름을 한다면 법신부처님이고 우리가 말해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석가세존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도 사실은 우리들이 참 열심히 살고 생명력이 강해서 어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할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찰나지간의 삶입니다. 정말로 티끌보다도 적은 그런 삶이 우리들의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무한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생사의 변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근본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은 우리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아무 개의치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별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뭐 생각이 있어가지고 고통도 느끼고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원래부터 우리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세상 이치를 안다면은 또 해방감도 느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착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라든지 어떤 증오에 대한 것도 집착이에요. 어떤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집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한 집착이나 시기라든지 어려움, 힘듦 이러한 것들은 내려놔야 돼요. 부처님께 내려놓고 방아차게로 내려놓고 새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참회를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자자포살이 있으니까 남이 지적을 하는 그러한 참회법도 있고 본인 스스로 참회하는 법도 있고, 스스로 참회하는 것을 포살법회라고 해가지고 사찰에서 보름날 많이 합니다. 자자는 남이 지적을 하는 좀 센 거죠, 그것은. 그러면 본인이 참여를 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짐작을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어떤 틀을 만들어가고 짐작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섣불리.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1분 후가, 5분 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크나큰 힘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근본적으로 하는 가르침은 문제가 없지만 믿음을 깨는 가르침은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명상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불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불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절대적인 무언가 모르는 그 어떤 크나큰 힘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힘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국정토로 갈 수가 있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먹으면 싸야 되는데 먹을 줄만 알지 버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에 안 좋은 생각도 가득하고 좋은 생각도 가득하지만 사실은 좋은 생각보다도 좋지 않은 생각이 더 지배를 합니다.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가 좋은 일이면은 한 가지가 안 좋은 일이라면 한 가지가 아홉 가지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그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언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모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강한 발언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실상 세계 거기에다가 마음을 투입시키면은 그대로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언문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게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실상 세계는 바로 현실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석가 세존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똑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자만 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교학을 공부를 했으면 불교학 박사를 줘야 되는데 불교학 박사의 이름이 문학 박사 아니면 철학 박사를 줍니다. 스님도 승가대에서 문학 박사를 받았어요. 동대에서 졸업하면 인도 철학과를 나오면 철학 박사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문학 박사를 주는 거예요. 불교학 박사는 박사인데 명칭을 불교학 박사라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종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으로 가고 문학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로 믿음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 이 시대의 불교가 앞으로 나갈 길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힘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힘으로서 큰 힘을 에너지를 발휘하는 마치 원자 폭탄처럼 그러한 우리 불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경전을 몰라도 괜찮아요. 종교적으로 놓고 본다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 우리 신의 품에서도 배웠지만은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살자. 이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또 사람들을 아름답게 꾸며나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행을 하는 거다니까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얘기도 특히 하와중생은 상구보리를 얘기를 자꾸 했지만 우리가 하와중생을 하려면 본인이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도를 하려면 존경이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나은 일을 해야지만이 중생을 제도하고 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절로 그런 상구보리가 갖춰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좀 이 시간이 좀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아무튼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홉째 줄입니다. 한글로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이 법문의 이름은 무량의라 하느니라. 무량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이 한량이 없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체무량, 용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살이 무량의를 닦고 배워서 얻고자 하면, 그러니까 무량의를 닦고 배워서 얻고자 한다면 그 말은 무량의 경전을 수행한다 그런 얘기죠. 특히 법화경을 수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하고 배워서 오늘까지 배워가지고
얻고자 한다면, 얻고자 한다는 것은 깨닫고자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알고자 한다면 결국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알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의 천지만물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한 신비를 밝히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안다면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종께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보신이라는 것은 선업을 닦은 그런 수행의 보답이 공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답으로 받는 몸이 바로 보신이에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다가 많은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 씨앗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씨앗의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전부 각유차별로 나타나는 것은 각각 공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재물이 많다든지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이런 데 질투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공덕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공덕을 지으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 끝나지 않는 시간, 또 영혼이 끝나지 않는 공간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빠지기 시작하면 안 좋은 쪽으로, 지옥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빠지는 거예요.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에서 넘어지면은 그냥 일어나진 것이 아니라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부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아픔에서도 일어납니다. 힘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많은 일이 해결이 됩니다.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면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 이 관이란 말은 정신을 집중하여서 관찰 사색하여서 얻는 그런 정진을 관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깊이 본다는 것이죠. 깨트로 본다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든지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살펴보라, 그런 얘기가 관찰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깨트로 보아야 된다. 이게 관찰이, 관이란 말입니다. 관찰할지니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본래부터란 말은 옛날부터 어떤 근본, 시작, 우주가 생긴 이래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품과 모양이 공적하여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성품과 모양이 공적하여. 그 왼쪽에를 보시면은 성상공적이라고 나왔죠. 전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사물이나 사람의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상이라는 것은 그 본성, 성질이 현상으로 나타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도 부처님의 그 공덕의 성품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들도 역시 삶이 그렇습니다. 모습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역시 거기에 대한 그 성품, 마음이라든지 공덕에 대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이라는 말은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화라는 말은 변화를 떠난, 정말로 변화를 초월하는 것을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죽은다 그러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인가는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정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걸 벽제 가든지 아니면은 성남에 가가지고 태워도 내 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화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변화를 했지만은,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십니까? 변화했지만은 그게 다른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천만 분의 1초 간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변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태어나가지고 없어진다 그대로 다른 쪽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그 세계라는 것은 대소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 세계. 현실 세계는 대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크고 적고가 있지만은 근본 세계는 크고 적고가 없다는 거예요. 크고 적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 모형을 그려가지고 큰 걸 그쪽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큰 것이 나오는 거고 적은 걸 투입시키면 적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100채라도 건물을 수천억 되는 건물을 갖다가 그 마음에 집중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상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 말씀은 잘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중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을 해가지고 내 생각은 대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의 세계는 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의 마음을 먹으려면 크게 품어라는 얘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많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살면서 적어서 괜찮을 수도 있고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권력에 대한 것도 크고 적고가 있지만은 그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를 뚫어 우리가 깨트려 봐야지만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석존과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호수가 있다면은 호수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물방울이 생기는데 물방울이 나다면은 많은 물방울이 나다면은 거기에 물이나 물방울이 같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 세계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실상 세계하고 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현재 행복하고 자는 거예요. 즉신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행복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본인이 예뻐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모형을 그려가지고 부처님의 계시는 실상세계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고 그럴까? 긴가민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건 확실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알면은 믿음이 약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알면. 그래서 부처님께 석종께서도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안 되겠으니까 모르는 소리를 해버리는 거야. 나몰라 단나다라 나몰라 단나다라 이렇게 너무 많이 아니까. 그래서 그 세계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나는 것 태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 생멸이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장암 보살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정말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부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석종과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그 진정한 우리의 부처님. 이걸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하고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석종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공덕을 쌓으면 원만한 그러한 공덕의 보신을 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부처님은 변함이 없어요. 대소도 없고 어떤 부처도 아니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중도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세계에 얼마만큼 투입을 시키냐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영을 시키면,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고한 마음을 가지면. 근데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게. 실천은 각자 해볼 일이고, 오늘부터 목표를 알아서 세워보세요, 한번. 이왕이면은 좀 충분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 그 있는 데 가가지고 강의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크더라고 보니까 한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좀 크게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한 500억, 1000억 이렇게. 그럼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쓰면 되지, 그게. 이해가 되겠죠? 머무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면,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아니하면 마치 허공과 같이 두 가지 법이 없느니라. 이 법신세계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본인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자타이시 성불도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아마 이런 강의를 들으면은 벌써 이미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엄경에 나와 있는 법성 원용 무이상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서. 그 평등한 세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법신 세계라는 것은 실상 세계, 진실 세계는 하나예요, 그게.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무한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중생은 허망하게 잘못 헤아려서, 허망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헛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미움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픔도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라니까요. 뇌물 일물의 거역 공수거.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거역 공수거.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름다운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열리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믿음. 참회와 용서를 하면은 무조건적인 용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워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용서하고 수치심도 떨쳐내리고 부처님을 맡기고 새로 태어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되게 생각하여 잘못 헤아려서, 헤아린단 말은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허망행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횡계란 말이 제멋대로 계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변계 소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결박되는 것을 자승자박이라고 그래. 자업자득. 그건 본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새로 태어나려면 다 털고 내려놓고 부처님 맡기고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참회하고. 거기 보면 2차 2피라고 된, 시차 2피라고 된, 저것이다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다고 저것이다고 분별해. 이건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 좋은 거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 또 일을 얻었다고 일을 잃었다고 얘기를 한다. 득실을 얘기한다, 그러면 얘기입니다. 또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켜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서 육치와 윤회하며, 육치란 말은 육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도.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변화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육체 아니겠습니까? 뭐 기쁜 마음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마음, 또 아수라적인 마음, 축생의 마음. 축생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마음인데 인간 이외를 축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하면 모든 독한 괴로움을 받아서 한량없는 억겁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본인 자신이 결박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화엄경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공덕을 낳은 어머니라는 것은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덕을 계속 생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육도윤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우리 육도윤회가 있다니까요. 우리 삶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육도윤회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어떤 몸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계속 그렇잖아요. 시시각각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계속 빙빙 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확고히 가져라.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세존이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무엇, 언어로서 밝힐 수 없는 그 무엇, 그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맡겨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그 이상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 말이 길어야지만이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이고 세게야지만이 그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멸이라는 것이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어떤 생각이 죽고 태어나는 것도 생멸이야. 우리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바라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고 또 재물도 생길 것이고 좋은 인연도 맺어질 것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보살 마하살은, 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밝게 관하여, 밝게 관한다는 말은 제대로 관하여, 이 체관이라고 나오는 왼쪽에 똑바로 관찰, 자세히 관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큰 자비심을 내어 구해내고자 하며 또다시 깊이 일체의 모든 법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게 수행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해서 하며 생연민심이라는 것은, 연민심을 내라는 것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비심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고 발대비심, 그런 마음을 내고 또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 말이죠. 대비심을. 그리고 내어서 구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발. 그 뽑을 발자예요. 뺄 발자를. 그러한 고통, 어려움을, 어려움에서 빼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다시 깊이 일체의 모든 법에 들어가 있는 실상의 세계를, 세계로 들어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지만 실상 세계를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실상 세계를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참 중요한 얘기죠. 실상을 깨트려보는 수행을 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믿음, 우리는 앞으로 더 발전된 새롭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